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 병원에서 데모했을 때 공권력 들어오는 것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정치적 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않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빠. 이게 뭐지? 이게 해결을 못하고 꼭 외부 힘을 좀 들여와야 돼? 근데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보시면 갈등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아요. 표출된 갈등만이 해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위협을 주는 거죠. 긍정적인 위협, 새로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 박탈적 위협은 이미 약속한 것을 안 해주는 것. 박탈적 위협입니다. 하여튼 그게 위협을 주거나. 근데 중재자의 개입. 그래서 중재자가 개입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 제3자가 개입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중재자의 개입. 그래서 단어에서 뜻을 좀 유추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50쪽 조금만 더 할게요. 150쪽에 조하리의 창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나오진 않던데. 근데 하여튼 보기는 합시다. 이거는 조라는 사람, 하리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든 건데 마음에는 네 가지 창이 있다는 거죠. 네 가지 창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 네 가지 창 바로 들어갈게요. 원, 투, 쓰리, 포가 있는데 원은 남이 아는 나, 내가 아는 나가 있고 남이 아는 나도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알고 남도 알아. 이게 원. 투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나가 있어. 이런 거 있잖아. 가끔가다 내 친구가 너는 그래. 내가 그렇다고? 나 모르는데? 근데 걔는 내가 보니까 너는 이렇더라. 이렇게 나는 모르는 성격을 내 친구가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2라고 보시면 되고요. 3는 나는 알아. 근데 남은 모르는 거지. 나만 알고 있는 나를 얘기하는 거고. 4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라. 뭐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성격이 있대요. 그래서 4개 있는데 이제 대인관계가 좋으려면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 구역이 좀 커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건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별로 안 좋겠죠. 이거는. 그치? 남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 나가 내 몸에 있대. 이건 조현병 환자인가 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좋은 대인관계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실력업도 봐야 되겠다. 151쪽의 실력업. 킬맨 토마스라는 사람이 대인적인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는데 요거 뒤에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XY이긴 하는데 X쪽이 뭐냐면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정도. 그래서 비협동, 협동. 그 다음에 Y는 나를 주장하는 거야. 내 의견을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Y가 주장입니다. 그리고 X가 상대편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땡이가 다섯 개가 나오는데 회피. 회피는 서로 모른 척 하는 거죠. 그 갈등에 대해서 모른 척 하는 거고. 가장 좋은 게 협력이겠지 뭐. 협력은, 내 것도 주장하고 상대편 것도 이제 받아들이는 거. 이게 협력. 그러면 수용을 보시면 뭔지 아시죠? 수용. 받아들이는 거지. 그죠? 그런데 비해서 내 걸 주장하는 게 경쟁입니다. 경쟁. 그럼 가운데 있는 게 타협. 아까 타협.